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 먼저 전일 마감했던 해외 시장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다우존스 1.68%로 또 강하게 어저께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0.43%로 신고가 다시 갱신하는 모습. 반도체 지수도 2.19% 상승. 독일도 1.48%로 20일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자, 전일, 중국이 하락폭 더 만회해내는 1.25% 상승, 그리고 아시아권들도 비교적 다 양호한 상승세 보였습니다. 자, 뉴스 보면요, 뭐 특별한 건 잘 없어요. 미국 경제지표 양호하게 나왔다. 그리고 트럼프가 탄핵안 상원에서 두 가지 안에 대해서 다 부결되었다. 그래서 그것으로서 이제 트럼프 탄핵안은 종결됐다. 그리고 중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발견됐다라고 일단 뉴스를 보긴 봤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물론 사망자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추가 확진자들 늘어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수그러들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들 우려가 수그러든다. 좀 빨리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 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고요. 중국이 당사자국인 만큼 상당히 적극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지급 준비나 내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자금 지원 보조금 확대, 그죠?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단행하겠다라고 이야기하니 생각보다 빨리 전 세계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전일 야간 선물옵션 시장에서도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1.11% 상승.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은 뭐 그만 해요. 이제 개장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자, 환율도 전일 하락했던 부분 조금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초강세는 좀 무너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수 3일 연속 강하게 올라온 상황에서 3일째는 지수가 이렇게 급등 양상으로 3일 정도 올라올 때는 조금 조정권에 봉착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어저께 강한 상승 이후에 조금 주춤했습니다만 마이너스권 유지하지 않고 0.3% 정도로 상승 마감으로 그래도 끝냈으니까 60일 지지하는 모습으로 끝냈고요. 코스닥은 보합 정도로 마무리했습니다. 20일 인근에서 저항받는 모습입니다. 자, 바람직한 것은요, 외국인이 포지션을 좀 바꾸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 시장 좀 매도가 많았다면 이제 연속으로 4,800억, 4,500억으로 코스피 매수에 들어옵니다. 그러한 부분들 누적 선물은 바뀌고 있어요. 누적 선물은 25,000계약까지 갔다가 그죠? 15,000계약 정도로 비교적 매수 기조였는데 이제 현물을 사 들어오면서 혹시 빠질지도 모르는 시장에 대한 해칭 전략으로 선물을 대거 매도해 가고 있다. 일단 그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 매도는 강하게 밑으로 죽으라고 때리는 매도가 아니라 위로 매수해오는 애들한테 그냥 슬슬 받아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빠지지 않았어요. 15,000계약, 만계약 이렇게 막 매도하는데 시장이 폭락이 없죠. 그 말은, 자, 해칭을 나는 해야 되겠는데 현물을 사 들어가니까 뭐 살려고 하는 애들한테 조금씩 매도 때리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여기 포기를 못하고, 그죠? 700억 가까이 풋옵션 사들어왔던 이 옵션은 완전 깡통으로 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일 한번 볼게요. 282.5, 풋 282.5를 지금 많이 체크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풋 282.5가 5포인트였거든요. 0.55, 90% 하락입니다. 90% 하락. 깡통입니다. 깡통이에요. 그죠? 이제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냥 깡통이에요.
700억은 공중으로 거의 다 날라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 반가. 자, 좋아요 한번 누르고 시작합시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동시효과 상황, 양호네요. 현재 코스피 동시효과, 0.86%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53%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바이오 핫세븐에 딴지 거는 사람들, 뭐 헬릭스미스 더 올라갑니까? 신라젠 더 올라가냐고요? 그죠? 저의 진심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패스 패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 좋은데 일일이 왜 계속 안 좋은지 계속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검찰 조사까지 한다 그러죠?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다.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이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희망 섞인 이야기보다는 냉철하게 이야기해 주는 게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사한 이후에 지금 현재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 반등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살거 없나? 보다 보면 셀트리온이 가격적 메리트 있어 보일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옥내님, 어서 오시고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있죠? 옥내님, 맞죠? 여기 240 뚫고 올라가야 됩니다. 자, 가지고 있는 카카오, 지금 수익,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퍼펙트 사자마자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고, 하이트진로 어저께 매수 의견 드렸는데, 플러스 출발 예상됩니다. 예이야! 자, 테슬라 주가가 급등 이후에 급락 나왔습니다. 33% 가까이 이틀 만에 올랐다가, 어저께 18%입니까? 상당히 강하게 빠졌다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군들 조금 약세 출발 예상됩니다. 그동안에 테슬라 효과 때문에 2차 전지가 갔다면 테슬라가 폭락이 나오면, 왜냐하면 중국 쪽이 부품 차질이 예상된답니다. 그죠? 그래서 추가로 가기보다는 좀 조정받지 않겠나. 그러면 조정받는다면 LG화학과 같은 삼성 SDI와 같은 종목들 적극적으로 20일 인근까지 밀리면 매수 전략 가져가야 된다. 그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배터리 2차 전지 계열로 다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기는 어저께 잘 챙겨 먹었어요. 꼭대기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처지는 거 용납하지 말자 말씀드렸고, 그냥 팔아 팔아 해가지고 다 팔아냈고요. 처지면 다시 사놓으면 돼요. 후성 5% 먹고 팔아먹었습니다. 위에서 됐습니다. 시장 출발 할 텐데요. 현대차 조금 불안해요. 그래서 뭐 여기서 들어가서 손실은 안 받습니다만 그냥 적당히 끊고 나왔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들이 아주 조그만 부품이라도, 에어백이라든지 아주 조그만 그런 부품이라도 중국에서 지금 가져오고 있는데요. 그것이 수돗되면 차 출고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약간 감안은 했는데,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차질이 우려되니까, 뭐 굳이 딴 것도 살 종목도 많은데, 그냥 던져버렸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셀트리온이 상당히 중요해요. 오늘 좀 강하게 반등해줘야 됩니다. 너무 약세입니다. 너무 약세.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거는 굳이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살 때부터 좀 깨름직했거든요. 요, 제이님. 반갑습니다.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거는 할 필요 없어요. 뭐하러 합니까? 자, 오늘 셀트리온 강한 반등을 한번 노려봅시다. 일단 상승 출발.
셀트리온 헬스케어 매수견 퍼펙트. 아 죽인다 진짜. 후성에서 5% 딱 챙겨 먹고 어저께 들어가 사자마자 1.5% 올라갑니다. 1.6% 가까이 올라가요. 야 네이버 60일을 깨는 듯 하다가 주춤하다 일단 반등합니다. 근데 조금 탄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카카오 추가 상승 여기 상단까지 노릴 거예요. 삼성전자 홀딩한다 했습니다. 딴 거 삼성전기는 던져도 삼성전자는 홀딩한다. 왜? 20일 인근이고 아직까지 상승폭 목표치가 좀 남아있거든요. 여기 전고점 인근 갭 상승으로 뛰었고 이틀 만에 9% 막 10% 올라가는데 차익실은 물량 넣을 거 아닙니까? 기관이 막 던졌거든요. 그런 거 잘 포착해야 흐름을 잘 포착해야 수익을 잘 챙겨 나갈 수 있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플러스 출발. 와우 어저께 고점을 그냥 갭으로 뛰어넘습니다. 양호 양대시장 0.9% 정도 상승. 오늘 기관이 삽질 안하네. 기관 애국이 현재 쌍꺼리 매수세 들어옵니다. 더 팔았다가는 안되겠거든. 손가락 빨겠거든. 그죠? 시장이 막 안정 찾아가고 있는데 지 혼자 팔면 되겠습니까? 현선물 다 동시 매수하는데 오늘도 풋옵션 개인 들어옵니다. 아이고 시장 판단을 완전히 못하는 겁니다. 시장이 안정 찾았어요. 시장이 꼬꾸라지기보다는 안정 찾았다니까요. 그런데 자꾸 풋옵션 들어가가지고 뭐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갭 상승으로 하늘로 날랐습니다. 그냥 20일 인근까지 코스피 강하게 갔고요. 코스닥도 지금 다시 20일 돌파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강하게 들어온다면 매우 양호하다. 조금 꼬랑지 내리죠. 봐야죠. 강하게 들어오면 20일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여러분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재개장한 선물 양호.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또 되면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경제를 조금 살리려 하는 감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죠? 조금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뭐 민주당에는 누가 되면 좋고 안 좋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미국에. 자 일단 트럼프가 뭐 기업인 출신으로 어느 정도 다들 눈치채고 있는 부분은 경기 부양 내지는 주가 지수 끌어당기려는데 상당한 총력을 기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탄핵 부결이 미국에는 일단 호재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희망 반가. 오늘은 현선물 다 매수하고 있습니다. 양호. 자 환율과 주가 지수는 우리나라 주가 지수는 반비례하거든요. 자 밑으로 일단 추가 하락했어요. 일단 양호. 추가로 위로 가기보다는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190원 인근에서 사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의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까? 낮아진다는 겁니까? 평가 절상! 그죠?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달러 바꿔서 우리나라 주식 샀는데 환차익 생기는 겁니다. 환차익. 자, 주가
올라가서 좋고 평가 가치 내가 달러 바꿨을 때보다 평가 가치 높아지니까 좋고 그런 상황이에요. 셀트리온 이제 올라가도 기쁘지가 않아. 언제 삽질할지 모르니까 올라가도 기쁘지도 않아요. 아이고 참. 왜? 양치기 늑대 소년 같아. 늑대 소년. 늑대 소년 맞습니까? 늑대와 양치기 소년. 그죠? 갈듯 하면서 못 가요. 그죠? 근데 한번 지켜봐요. 지켜봐요. 18만 위로 가 있는지 계속 여기 있는지 한번 봐요. 지금 상황에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중에 가장 못 가는 축에 속한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특별히 사고파고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차도 가긴 간다. 뭐 괜찮아요. 어쨌든 손실 안 봤으니까 됐습니다. 크게 포인트 틀린 건 없죠, 그죠? 됐어요. 자, 일단 기관 외국인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고 아까 하고 싶은 이야기 계속 할 겁니다. 셀트리온 왜 그리 던지는데? 그죠? 왜 그리 던지는데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막 던졌어요. 공매도 상당히 있겠죠. 공매도 개인 투자자들 많이 털려 나갔다 이런 이야기 좀 있어요. 셀트리온.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도 어저께 뭐 양매도 나왔는데 상관없어. 이거 올라갈 겁니다. 현재 플러스 진행 중이고요. 별 문제 없어요. 삼성전자 양호하네요. 양호합니다. 다시 재매수 의견 퍼펙트. 셀틴 헬스케어 퍼펙트. 사자마자 올라가. 예이야. 셀틴 헬스케어 어저께 살수 있다 그랬습니다. 샀어요. 그리고 하이트진로 사라 그랬는데 사셨나 몰라. 꼭 집어서 이야기했는데. 그죠? 하이트질로 올라갑니다. 패턴이 다 어떻다고요? 강하게 갔던 종목들 20일, 60일 지지권에서는 다 올라갑니다. 그 패턴이에요. 여기 지지권이죠. 20일과 240일의 지지권. 틀린 거 있습니까? 삼성전자 60일의 지지권. 카카오 20일과 60일의 지지권. 셀트리온은 별로네요. 그죠? 됐습니다. 지금 양호하게 가니까 일단 냅둘 거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여기 보면 코스피 시총 상위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여기 시총 상위 순서대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의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급등락 때문에 좀 바뀔 수 있는데 셀트리온이 8입니다. 일단 볼게요. 삼성전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SK하이닉스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가고 있습니다. 같은 바이오입니다. 네이버 우상향입니다. 현대차 비리비리 하다가 돌려냈어요. LG화학 폭등입니다. 현대모비스 별로 안 좋네요. 이건 인정. 그죠? 갔다가 그래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갔다가 좀 갔다가 그죠? 직격탄 아닙니까? 직격탄 그래도. 그죠? 중국하고. 이거 보세요. 8인데 뭐간 것도 없고 비리비리비리 하고 있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 그대로 아직 유지 중이에요. 여기서 지금 올라온 거? 여기서 올라온 게 그죠? 물론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우리도 좀 먹었습니다만, 그죠? 한, 40몇 프로 정도 여기서 완전 저점 대비하면, 그죠? 7만원 갭이니까, 그죠? 한40%이 정도, 상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렇게 밀어버립니까? 이해가 잘안 돼요. 시총 상위 종목. 나머지 계속 볼게요. 삼성물산 올라가고 있네. LG생활건강. 갔다가 그래도 반등시도 나오네. 와, 화장품 약간 돌아설 듯말듯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것도 기다립니다. 철강주는 뭐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일단 패스합시다. 그죠? 철강주는 좋았던 적이 없으니까. 워낙 안 좋은 섹터예요. SDN 날라갔어. 신한지주 오그라졌네. 그죠? 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아시겠죠? 그냥, 시총 상위, 그리고 바이오의 핵심 중에 핵심인데, 너무 못 갔다. 억지스럽게 좀 늘려놓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그죠? 실적도 나쁘지 않다고 알고 있는데, 왜 이래 못 가야 될까? 악재에 가까운 뉴스들이 들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못 가고 있습니다. 조금 인위적으로 못 가게 틀어막았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써니님, 써니님, 어저께 이거 사라고 내가 꼭 집어 이야기했는데 가잖아. 그죠? 가잖아. 믿고 오셨으면 좀 많이 믿어주세요. 돈딱 가지고 있었잖아요. 일부러 안 집었습니다. 그죠? 일부러 본인이 시장에 대한 겁을 좀 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냅뒀습니다만, 제가 삼성전기사, 삼성전자사, 후성사 막 사들어 가라고 이야기하면 샀으면 대박입니다. 다음부터 참고 잘 해주십시오. 자, 양대 시장 1%대 상승. 뭐 별로 할거 없어요. 야, 현대차도 좀 그렇네. 올라가네, 결국은. 그죠? 예측들이 잘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죠?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살수 있다 두번 이상 이야기했는데 샀으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뭐, 시장 상황 두려울 때는 쉬어가는 것도 현명한 겁니다. 위하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믿고 오셨는데 제가, 그죠? 일부러 딴지 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 뭔가 허전했네. 하이트 진로가 안 보이네. 뭘 뺄까? LG 이노텍 뺍니다. 다음에 보자. 이노텍아. 현대차. 현대차. 됐어요. 지나간 일에 연연하면 안 돼. 자, 시장이 어저께는 조정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순환매가 들어옵니다. 순환매 지금 음식료가 유독 또 강해요. 그죠? 순환매 들어올 거 어느 정도 예측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는 아닙니다만 평소에 잘안 하는 음식료 화이트칠로 사라 그러잖아요. 오늘 이거 보십시오. 음식료가 갑자기 강세 보이는 거 보십시오. 이런 거다 눈치 좀 어느 정도 채고 있다니까요. 그죠? 잘못 갔던 애들 밑에서 끌어당기려는 의도가 좀 보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한국금융지수나 이런 부분들. 자, 이틀 연속으로 어저께 금융주하고 이거 좀 갑니다. 지금 현재. 이런 순환매 상황을 잘 포착하면 좋습니다. 자, 자동차는 생각보다 강하네요. 이거는 예측에서 약간 제가 틀렸다 볼수 있겠네요. 야, 조선도 돌았습니다. 건설도 돌았어요. 그죠? 양호입니다, 양호. 아이고. 그리고, 야, 여기가 안정을 찾아가네. 그죠? 중국 면세점 화장품이 안정을 찾아간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바이오도 뭐 양호하네, 일단. 5G. 5G. 양호.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반도체 소부장 양호. 마스크는 곧 박살나겠지. 마스크. 그죠? 뭐 일일이 동그라미 치기가 무색할 만큼 양호네요. 자동차 부품이 오히려 안정을 찾아가네. 항공주도 비교적 안정 찾아가고, 2차전지는 이제 테슬라 효과 때문에 그죠? 올라갔던 부분 테슬라가 좀안 좋아 어저께 그죠? 중국 부품 차질 때문에 좀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 때문입니까? 좀 시원찮네. 그죠? 됐어요.
현대차 올라탔다 눌려주면 그때 진짜 관심 가져도 돼요, 이제. 그죠? 아, 중국에 대한 위기는 별로 주가에 영향을 못 미치는가 보다. 딱 그렇게 인정하면 돼. 올라갔다 내려오고. 근데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깨름직한 건 적극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뭐, 천지로 있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 셀트리온 헬스케어 퍼펙트. 와우. 은공님은 좋아 죽겠네. 아, 해라는 대로 따박따박 후성대가 5% 먹고 여기 업어쳐야 사자마자 또3% 올라간다. 와우. 자, 셀트리온 가면 돼요. 마, 이, 크, 들리는데 나는? 자, 음성 잘 들린다, 1번. 적극적으로 체크해주세요. 음성 잘 들린다, 1번. 스마일리 반갑습니다. 야, 스마일님이 첩보 연처럼 항상 듣고 있어. 그죠? 그러면 나 듣고 있어 이렇게 좀 해줘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밀당하는 겁니까? 예? 밀당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1번 한번 안 눌러주면 미워할 거야. 아시겠죠? 존재감을 표현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가만, 나중에 채팅한 거 보면 전부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아. 그죠? 야. 자, KMW도 뭐 올라타면 그죠? 조금 까져 있는데 별 무리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번에 바바박 못 치고 갈 거예요. 한 5만 9천 원에서 6만 원 인근 가면 적당히 끊어요. 수익이니까. 아, 시간 맞는 날만 듣는다. 오케이. 시간 맞는 날 들어왔으면 무조건 1번 한번 눌러줘요. 아, 스마일님이 듣고 있구나. 이렇게, 그죠? 자, 셀트리온 한번 가자. 응? 가자. 저 외국계 들어온다. 애를 미겨놓고 붕붕붕. 하하, 한번 기대해 봅시다. 아유, 안 가면 지가 이상하지. 다른 거 전부 다 날라가고 난리 나는데 안 가면 지가 이상하다니까요. 뭐 최근에 시장 낙폭 그렇게 흔들림 많고 해도 리딩 거의 퍼펙트하게 가고 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어요. 혼자 하시기 힘드시다면 한 달에 50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값어치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장중 내 풀타임 시그널 제시합니다. 얼마에 사, 얼마에 팔아 하루 찔끔 날려놓고 끝 아닙니다. 계속 시장은 어떻게 돼가고 있고,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되어야 하고, 시나리오 엔드, 기법 엔드, 종목에 대한 세부 컨트롤 계속 해드리니까, 같이 하실 분, 방송 검증해보시고요. 그냥 하라 안 합니다. 방송 검증해보시고, 같이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강력히. 자금 규모 좀 있다. 아니면, 몇천 정도만 돼도, 공부 차원에서, 그리고, 타이트한 리딩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 같이 팀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동안 가만 보고 있다가 어저께 싹 올라갑니다. 와, 그죠? 그래, 리오나. 리온? 요, 셀? 좀 가자. 아유, 못 갔잖아. 응?
너갈때 됐어. 가자. 알겠지? 형, 그동안 마음 고생시킨 거 용서 다 해줄게. 가자, 오늘. 경박스럽습니까? 주식 투자한다고 뭐 딱딱하게 할 필요 뭐 있습니까? 그죠? 긴장할 땐 긴장하고, 잘갈땐 그냥 편안하게 보면 됩니다. 그죠? 양호, 양호, 시장 양호. 추가 더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살짝 돌아섰나? 살짝 돌아섰나? 아, 아직 돌아서진 않았네. 됐고요.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잠시 지켜봅니다. 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른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집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달러 모양에서 집 모양으로 바뀌었는데, 닥터K 방송 참고 많이 된다 하시면 슈퍼챗
서로 여러분들 자율적, 자발적 시청료 닥터K에게 후원해 주시면 힘나겠죠? 자, 카카오도 양호입니다.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어요. 삼성전자도 추가 상승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자, 셀티는 헬스케어. 58,500원에 산 59,000원 선까지 가서 또 힘없이 만약에 밀린다면 청산할 겁니다. 자, 시장이 안정을 찾아간다는 것이 직격탄을 두드려 맞았던 중국 소비, 면세점, 화장품 이런 쪽이 강하게 반등 시현되고 있다는 부분하고요. 자동차도 좀 우려가 있는데 부품 차질이라든지 조달 차질이라든지 생산 라인 멈출 수 있다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한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진정되고 있다. 진정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와, 조선주가 대박 나르네. 그래도 아직까지 좀 그래요, 조선주. 자, 20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코스피, 과연 20일에서 좀 튕겨 내려올 것인가? 아니면, 기관 외국인이 같이 사들어가는 마당에, 연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 계속 유입되면서 이걸 강하게 20일을 그냥 돌파해 버릴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관전 포인트입니다. 강하게 그냥 뚫어버린다면 매우 양호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선물도 같이 사주고 있어요, 외국인이. 자, 아까 조선주 이야기했는데요. 강하게 반등은 해도 아직까지 관심 없습니다. 추세 다 무너졌어요. 조선주 별로 안 좋은 섹터입니다, 아직까지. 그러나, 낙폭 과대에 따른 건설주도 그렇고, 낙폭 과대한 종목들, 수남의 형식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점 매수세, 들어오는 건 맞아요. 통신주도, 힘 없는데, 반등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환키님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 저녁 방송에서. 이거 KT 어떡할까요? 바로 던져 그랬습니까? 이날이거든요. 25,000원 인근으로 올라오면 던져 그랬습니다. 추가로 안 빠져요. 올라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호텔 신라가, 주가, 흐름상은 매수 포인트도 나온 거 맞아요. 근데 조금 지켜본다 그랬습니다. 그죠? 완전 직격탄 맞는 업종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눌려주고 다시 반등하는 조금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 이유, 이건 가격 조정이 아니죠, 그죠? 반등하는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조금 탄탄하게 받쳐놓고 우한폐렴이 좀 진정되고 하면 그때 1순위로 호텔 신라 생각 있어요. 지금은 찝찝하니까 안 합니다. LG생활건강 강하게 가고 있고 아모레퍼시픽 실적 악화 소식에 어저께 한8% 가까이 급락. 자, 확연하게 오늘 시장은 그동안에 주도주 역할하던 종목들, 그죠? 아주 강한 상승세는 아니고 적당한 상황이고, 그동안에 낙폭 과대했던 종목들을 확확 끌어당겨 올리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시장은 코스피 1.3%까지 상승하고 코스닥은 0.9% 상승 중입니다. 그동안에 갔던 애들은 조금 그냥 그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음식료가 턴 조짐 보이고 있어요. 지금 음식료 삼양식품 하이트진로 풀무원 잘 보셔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풀무원 어디 갔냐? 풀무원 보합이네. 그죠?
뭐 은행주 이런 거는 하자 소리 한 번을 한적 없죠. 증권주도 별로 메리트 없어요. 그죠? 주도주군 아닙니다. 보험주 완전 비주류예요. 보험 팔면 팔수록 손해되는 거 많다 이런 이야기 있죠. 손해율 이런 거 부분 때문에요. 실손율이랍니까? 어쨌든. 셀트리온 오늘은 외국계 매수세 일단 유입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약간 매도 우위. 삼성전자 전일 외국인 대거 매수. 기관은 솔라당 다 팔았고. 오늘도 매수세 들어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계 매수세 들어옵니다. 연속해서 기관 외국인 관심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 관심 가지자 그랬어요. 하이트 진로도 비교적 양쪽에서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오늘은 좀 매도 우위네요. 자, LG화 외국계 매도 좀 나오고 있고 좀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못 따라가요. 자, SDI도 약간 추춤. SK이노베이션 만들 시도 나오고 있지만 하락 추세. 포스코케미칼 등 2차전지 섹터는 시장 이렇게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부분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 뭐 이상할 것도 없어요.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손님, 한 시간 계속 이야기할 순 없지 않습니까? 한 30초만 이야기하면 조용하대. 아유. 진짜 솔직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옆에 있는 거몇개좀 씹어 먹었습니다. 아이, 들켰네. 커피도 한번 마셨고요. 자, 이제 시장이 돌아서는 거 맞아요. 근데 조금 어중간하거든요. 뭐가 어중간하다? 우리처럼 잘사 들어오고 시장 턴할 때 그냥 바로 여기에서 사 들어온 사람들은 이 상승을 맛보고 있는데 워낙 뭐 방송이나 뭐 모든 게 끝장난 것처럼 그렇게 좀 떠들어댔잖아요. 그죠? 못사 들어간 사람들은 어중간한 겁니다. 지금 며칠째 급등을 해가지고, 그죠? 뭐 사고 싶어도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기다리십시오. 요 디스코 조금 기다리시고, 그죠? 만약에
20일 조정 때문에 약간 밀린다면 재상승할 때가 첫 번째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만약에 강하게 돌파하잖아요. 그러고 20일 인근 이제 지지하는 근육으로 살짝 눌리잖아요. 그때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이왕 늦었다면 꼭대기 있는 많이 올란 종목들, 아쉽긴 하겠습니다만, 그죠? 뭐 포트폴리오 전부 뻘게요. 전부 뻘겋습니다. 조금 아쉽겠지만, 눌림목이라든지 여기 권역에 있는 종목들, 조정권 들어왔는 종목들 사면 좋겠는데, 조정권에 들어올 리가 만무해요. 여기가 핵심 주도주 군들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기회를, 눌림목 구간 기회를 보셔라. 정인님 반갑습니다. 야, 이거 셀티론 헬스케어 3% 간다. 예야. 그죠? 퍼펙트. 5% 먹고 다시 교체해. 5% 먹고 다시 들어가. 어저께 5%, 오늘 3.5%. 예야. 죽여 진짜. 응? 이게 유료 회원만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겠죠. 장중 내내 보고 있다가 딱딱 타이밍 너무 딱딱 사는데, 아침에 한 시간 동안에 타이밍도 나오겠습니다만, 하루 온종일 수많은 변화가 있는데, 청산도 잘해야 되고, 손절할 건 손절해야 되고, 추가 매수는 추가 매수 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막 바뀌는 게 보이잖아, 이게. 그죠? 하루하루 바뀌는 게 삼성전기하고 후성하고는 밑으로 내려갔고 팔아먹었고, 다시 다른 게 추가되고 하는데, 아침에 할 수도 있지만 장중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팀으로 같이 하자. 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스코가 걱정하는 신일 산업 크게 안 처질 거다. 일단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빠졌다가 대번 들어 올리네. 어저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했었으면 됐겠지. 본인이 처지면 사 넣는다며. 양봉 끌어올리고 뭐 이런 거 보면 뭐사 들어갈 수 있었겠네, 아침에. 없어. 에스케이 디스커버리도 뭐 반등시도 나오고 있고, 우리 수선님이 관심 있어 하는 SK 케미칼, 아이고 아이고, SK 케미칼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다 했고, 아 너무 많이 올랐어. 안 돼, 이거는 못싸더 올라가도 내거 아닌 겁니다. 못 싸요. 자, 일본 개장 상황 한번 봅시다. 일본도 1.63 올랐습니다. 양호. 죄송합니다. 기침 소리 좀 섞여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이크가 꺼도 잔량이 한 3초에서 4초 이상 들어가더라고요. 기침을 마이크 끄고 4초 있다 해야 되겠어,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서. 스튜디오 드래곤 종가 매수. 삼성전기 비중 어제 3분의 2 매도, 지금 3분의 1 남았다. 삼성전기 굳이 다 매도하지 마세요. 저는 다 매도했거든요. 여기 꼭대기에서 빠질 거 알았기 때문에 다 매도했는데, 지금 반등하잖아요. 여기 지지하고 그냥 또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들고 있다면 그냥 들고 계시고, 만약에 더 처지잖아요. 아, 땡큐하고 사놓으면 돼요. 진짜로. 여기 3분의 1 정도 물량. 그 이야기는 아마 전체적인
생방 말고, 그죠? 저녁에 하는 방송에서 여기 올라타면, 상황 봐서, 밀리는 상황 봐서 3분의 1, 3분의 2 정도는 들고 계셔라. 다 던지지 마시라. 그 의견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주신 것 같은데, 뭐 3분의 1 들고 있다고, 그죠? 여기 밑으로 폭망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어저께 한 2점 몇 프로 빠졌잖아요? 그죠? 다 던진 거나 3분의 1 남겨놓은 거나 큰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0.6 정도 차이밖에 안 나니까 3분의 1은 조금 더 들고 가시고, 스튜디오 주래곤. 이것도 20일 올라탔으니까 크게 나쁘진 않아요.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2월 3일날. 뭐 크게 올라간 건 없습니다만, 이제 여기, 박스권 상단을 막 돌파해버리면, 그죠? 양호한 흐름 되겠죠? 일단, OTT 드라마 제작사들에게는 상당히, 호재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 밖에 잘안 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겠습니까? 뭐 하겠냐고요? 비디오 꼽아놓고 보겠습니까? 아이고. 비디오 빵 가가지고 비디오 빌려와가지고 비디오 꼽아서 봅니까? 그죠? TV 틀어놓고 뭐 영화 뭐 없나? 드라마 옛날에 못 봤던 거뭐 없나? 이러면서 그 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굳이, 뭐, 삼성전기를 던지고 그걸 추매해라 라고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대차 봐봐. 네. 왜 던져라는 줄 압니까? 방송에서 사하고 시그널 날렸는데 산 사람 우리 팀이 하나도 없어요. 돈딴데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팔아라 한 것도 있어요. 그죠? 뭐. 그리고 왔다 갔다 안정되면 다시 들어갈 겁니다. 상관없어요. 땡큐. 다행이네, 현대차야. 안 죽고 버텨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나중에 현대차 살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정희님이 방송을 꼼꼼하게 듣고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 같은데, 그죠? 보면 그동안에 무료 방송에서 했던 포트폴리오 그대로 다 따라오거든요. 지금 보면. 본인이 알아서 매수했으면 뭐, 잘 하신 거고, 그죠? 방송 참고하면서 적절하게 수익 내고 계신 분 많은 것 같아요. 뭐, 다행입니다. 자, 카카오 땡겨 올립니다. 카카오 땡겨 올리고요. 별 무리 없습니다. 카카오 셀트 들고 있다. 거의 포트대로 따라오잖아, 그러니까. 이왕이면 팀원으로 합류해서 같이 하면 더 좋은데, 그죠? 뭐, 시그널 제시했을 때 확률은 어느 정도인지 확인됐을 테고, 권유드립니다.
시장은 좀처럼 안 내려와요. 좀처럼 안 내려옵니다. 참 재미있는 상황이네. 자, 플러스 전환. 미국 선물 다시 플러스 전환. 강하게 오르고 뭐 조정 다운 조정 한번 받지도 않고 그냥 다시 올라갑니다. 양호. 장렬하게 산화하는 풋옵션 한번 봅시다. 282.5. 아이고. 5.0에서 0.5 됐습니다. 5.0에서 0.5. 90% 마이너스. 깡통이에요, 깡통. 700억이. 70억 됐습니다. 뭐, 그냥 간단 계산. 여기 뭐다 나눠져 있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그죠? 여기 콜 옵션 난리 났어요. 며칠 만에. 한 4일 만에 700억을 70억으로 녹이는데, 그죠? 그거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안할 리가 없어. 기관 외국인이. 안할리 없다니깐요. 끝까지 포기 못하고 있잖아. 지금 끝까지. 그게 미련이거든요. 아, 육아휴직. 그냥 포기해야 되는데, 여기 양봉 딱 박아 올리는 순간, 아, 이제 반등하면 큰일 난다, 이러면서 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 끝까지 안 합니다, 풋옵션. 포기 끝까지 안 해. 끝까지 안 해. 계속 매수 우위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 끝까지 죽으라고 땡깁니다. 정말이에요. 만약에 조정 주고 싶잖아요? 얘들, 아까 풋옵션 걔들 손들면 슬 내려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기관 외국인, 특히 외국인이 자기가 보내고 싶은 방향 있어요. 근데 옵션이나 선물이 반대 방향으로 자꾸 들어오잖아요. 며칠 조져요. 며칠. 반대 방향으로 며칠. 그리고 원래 상태로 갑니다. 손들면. 그게 선물 옵션입니다. 그게 선물 옵션이에요. 제가 엄청 많이 당해봤어요. 옛날에. 엄청 많이. 생리를 누구보다 잘알수 있다. 자부할 수 있습니다. 아, 현대차 잘 가네. 셀트리온. 셀트리온. 1.8. 셀트리온 헬스케어. 2.8. 우리 은꼬님이 아침에 얼마나 아프면 아침에 바로 병원에, 방송도 안 듣고 병원에 간다 할까? 많이 아픈 모양입니다. 나중에 녹방 들으면 몸조리 잘 하시고 빨리빨리 나아요. 처음 결근이야, 처음 결근. 방송 시간 맞추려고 시장 보다가도 발에 불등이 떨어질 정도로 달려오는, 그죠? 그런 애청자이기도 하고 우리 팀원인데, 아침에 아파서 병원 갑니다. 나중에 녹방 보겠습니다. 딱 그랬어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는 그냥 약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 못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약세인 섹터들을 강하게 땡겨올리고 있습니다. 조선주, 건설주, 자동차. 그리고 중국 면세점, 소비 관련, 화장품 아주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오늘 강세입니다. 남북 경협도 뭐 강세네요. 그죠? 그리고 5G 휴대폰 부품 소부장은 비교적 강세 올라가는 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낙폭과대 섹터들보다는 조금 강세가 약하다 이 뜻입니다.
증권, 보험, 음식료까지 철강 관련까지도 강하게 땡겨올리면서 시장 1.3% 상승 중이고요. 자, 뭐 바람직한 것은 외국인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도 759억 매수 들어오고 있고 기간은 212억. 자, 그렇게 팔아제끼다가 자, 안 파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죠? 7천억, 9천억. 야, 이 파는 거 잘했다 할수 있겠어요? 그죠? 잘했다 할수 있겠어요? 시장이 팍팍팍 올라가는데. 그죠? 주도주 차익실현 했는데 그대로 계속 팔다가는 손가락 빨것 같거든. 그죠? 일단 들어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온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요. 외국인은 매수세가 현물에 들어온다. 그게 포착된다 말씀드렸고 오늘 선물까지도 4,600개 강하게 사들으면서 양호한 흐름입니다. 나중에 중국 개장 상황 한번 10시 반에 추가로 반등 강하게 넣으면서 추가 상승하는지 여부 잘 체크해 보시고요. 미국 선물도 지금 어저께 강세에 이어서 오늘 또 추가 상승 예상. 현재까지는 추가 상승 중이니까 급변동 있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청취하시는 분이 절반이 됩니다. 절반.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설정해 놓으시고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에서 지 표시로 바뀌었는데요. 슈퍼챗 받고 집 사라 이겁니까? 하하 참 웃겨요. 그죠? 자발적 시청료 해주시면 닥터케이 힘나겠죠? 추천방송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전 닥터케이였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